MBTI가 궁금해. 8화 NTP 논쟁을 좋아하는 이유. 본 영상은 티제월드의 주관적인 분석입니다. 재미로 봐주세요. ENTP는 주기능 NE와 부기능 TI로 인해 외부의 정보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탐구하며 분석하고 싶어함. 주기능 NE는 자연스럽게 외부의 다양한 것에 자극을 받아 그로부터 수많은 것을 연상할 수 있음. 좋아하는 취미나 관심 분야가 아니더라도 눈에 띈다면 연애 정보, 사회 뉴스 등등 다양한 외부 정보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 아, 진짜? 근데 이게 맞지. 이걸 왜 그렇게 생각해? 나와 관계없는 사람의 의견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이야기하며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싶어하는 것이 선호하는 방식. 당연히 이게 맞지! 왜냐면 자신과 다른 의견을 지나치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싸움을 건다고 느낄 수 있지만 ENTP는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길 수 있다. 유의기능 FE로 외부의 감정을 주시하며 조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유형. 논쟁을 많이 하면서도 의외로 선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음. 주관이 뚜렷해서 트러블이 많을 것 같지만 의외로 사회성이 좋은 타입이다. 유의기능 FE로 일반적인 정서를 사용한 방식을 즐겁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ENTP와의 대화에서는 일반적인 상식, 일반적인 정서와 가치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효과적. 유의기능으로 FE를 사용하기 때문에 친한 관계일수록 더 관대하게 대화하는 타입. 인간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온라인 논쟁이라면 더 쉽게 싸움으로 번질 수 있음. ENTP는 타인이 내 의견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매우 분노할 수 있다. 그것은 주기능 NE와 부기능 TI가 부정당한 상황이기 때문임. 주기능 NE인 ENTP는 나와 다른 의견과 다양한 외부 정보에 열려있고 부기능 TI를 수단으로 옳고 그름을 판별하여 상대방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의외로 쉽게 납득할 수 있음. 물론 ENTP인데도 자신의 의견만이 옳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은 모두 무시하는 사람이 있긴 함. 그런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눠봄. 1.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여 외부의 정보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탐구하지 못하는 경우. 2. 불건강한 경우. 주기능 과민현상으로 오만하게 자신의 생각만이 맞다고 과대평가하는 경우. 3차 기능의 루프 현상으로 자신의 생각은 주변 사람의 뜻을 충족시키며 문제는 오로지 타인에게 있다고 착각하거나 6차 기능의 루프 현상으로 타인에게 집착하며 통제하려고 하는 경우. 3. ENTP가 아닌데 결과가 ENTP가 나온 경우. ENTP는 주기능 NE로 자연스럽게 외부의 정보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부기능 TI에 초점을 맞춘 발상으로 논리적으로 가능한 효율적인 이론을 적용시키고 싶어함. 현실적인 대책이면서도 참신한 방법을 찾는 것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음. 타인이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할 때 그것에 대한 이유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지. 상대가 논리적이라면 반대 의견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 ENTP가 선호하는 방식. 상대가 논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공격적으로 무시할 수 있겠지만 처음엔 상대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할 것이다. 그것이 개방적인 사고방식 NE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 ENTP인데 주기능 NE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거지 뭐. 2. 외부 환경이나 사람과의 상호작용 중시, 타인에게 표현하는 것 선호. N. 직관적, 이면의 의미와 관계 가능성 인식, 다양한 아이디어. T. 논리적이고 분석적, 옳고 그름이 중요. P. 상황에 맞춘 융통성과 자율. 주기능 NE, 한 가지 주제를 직관적으로 연결시켜 수많은 것들을 연상함. 부기능 TI, 정보를 기준으로 내면에서 옳고 그름을 분석하며 정립하고 싶어함. 유의기능 FE, 일반적인 이론과 가치인지 확인하고 공감하는 것을 즐겁게 느낄 수 있음. ENTP가 논쟁을 좋아하는 이유는 외부의 정보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탐구하며 옳고 그름을 분석하고 싶기 때문이다. MBTI는 성향일 뿐 취향과 성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격 나쁜 사람과 인성이 더러운 사람은 어느 유형이나 존재할 수 있답니다. 본인이 진상을 만났다고 해서 그 유형의 MBTI를 가진 모든 사람이 진상이 아닙니다. 성급한 일반화는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재미로 봐주세요.